알았다며 왜 척추를 긁고 있어? 잘 풍자 잘이야 풍자 올라 뽁뽁 올라와 살살해 아무 넘칠 것 같잖아 안 넘쳤잖아요 거의 다 됐어 세상에 다 된 것 같은데 뭐 거의 다 되긴 다 됐구만 자 안녕하세요 도리TV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버섯들이 김장을 했는데요 우리 대륙의 미녀 금화향하고 이렇게 찹쌀풀을 써갖고 이제 김장을 할 거거든요 자 어제 우리 경란 언니가 쪽파 그런 거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풀 써서 이제 식으면 본격적으로 절임 배추를 이용해서 김장을 한 다음에 수육을 해서 아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게 무게가 너무 강하다는 게 나아 아 그러네 그거 조절해야 돼 이게 조절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언니 완전 이쁜데? 조절 된 것 같은데? 한번 다시 해봐. 언니 완전 이쁜데? 아, 봐봐. 똑같아? 이거 조절한 건데? 최대한 이거. 아, 이 정도 해도 돼. 그럼 언니 잘 한국이나 봐봐. 지금. 자, 우리 버섯들이 김장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. 어느 정도 갈고 섞어 본다면 조금 갈고 하죠. 엄마 안 알려주는데. 아니 안 갈고 어떻게 해? 아니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야. 건더기가 좀 있어야지 건더기가. 내가 사주였지. 아우 봐봐 진짜. 이게 세 개인데 이제 쏟아? 아 쏟아요. 무채 그만하고 저기 장군 장군 이거 이거 뭐 잘하고 있으면 아유 대충이야 이거 어디서 장군 시키는 거 뭐지 그만 그만 어디 갔어 언니 너 똑바했어 또 어디 간겨? 통부터 내린대자 아? 통부터 내린대자 통 통은 왜 뭐 통이네 안 줄까봐 양념도 채 못했는데 무슨 통부터 챙기고 통조림 두 개나 갖고 왔어 어디? 쳐봐봐 한 장 통 두 개나 갖고 왔어 다 주구나. 아니, 경란 언니 거 김장해? 두 개나 갖고 왔어. 한다, 욕심 많은 여자. 김치 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언니 다 가지가 남은 게 없잖아. 통이 얼마나 되냐? 다 지게. 이게 한 번씩 다들 사장님 언니 얼마 큰 거 가져 통 가져올까 봐 온밤 잠을 못 잤다는데. 긴장을 해. 쪽파만 넣으면. 간 보고 아 감이 뭐 자꾸 언제 꼬이는 애들 내가 봤을 땐 보기 좋았는데 이게 김장을 내니까 안 좋네 감 다 떼버려 떼버려 달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? 그러니까
아유. 괜히 했어. 괜히 했어, 정말. 우리 몇 개 먹을 것 같지 않아? 다 놓아두고, 그냥. 지나가 온 사람 다 달라고, 그냥 아주 그냥. 김장 하는 거 보면 또 다 달라고, 그냥. 사사님보다 언니 모셨을 게 엄청 부대야. 샹, 홍콩 아가씨 갔어. 앞으로 모자 계속 쓰고 해. 경화하니. 진짜 잘 어울려. 새로 시집가도 되었어. 홍콩 언니 갔어, 그냥. 어. 남자도 줄 쓸 것 같아. 아, 잘 어울려. 경화하니. 잘 어울린다니까, 하얀 것보다? 그러니까. 사사님보다 훨씬 잘 어울려. 아니, 아까 내가 빨간 모자 저거. 그렇게 찾았는데도 없었는데 어디서 찾았대? 저 작가님이 찾았는 통에. 어디 통에? 아이소 통. 거기 있었다고? 아 그럼 새 거네 그건. 아니 내가 요새 교재도 쓰면서 하던 거 있어. 여기다라고 쟁반에다? 거기서 할 건데 잠깐만. 아직 양념 안 됐잖아. 벌써. 장갑 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장갑 바꿨어. 나. 사장님 장갑 안 껴? 장갑 맨자부리? 뭐를? 맨손으로 할 거야? 아 맨손으로 해. 어머야 매워서 어때? 아, 맨손으로 왜 하냐고 저기 장갑 끼고서 해야지. 장갑이 아니, 없잖아. 장갑 말고. 아티스트 나펙스 장갑. 일회용 일회용? 나 백숙 할 때 쓰는 장갑 있어. 아. 나 이거 사 왔어. 언니 김장이지? 언니네 집에 김장. 가시라 넣지. 어, 갖다 넣고 청각기가 그런 얘도 간 넣지. 얘 시험에 엄청 많이 넣어. 나 싫어 간 넣은 거. 대파도 넣고. 무채는 왜 안 썰어? 우선 요 정도로 해보고서 이 저기 쪽파만 좀 많이 들어가면 돼. 양파는? 양파 부족해? 양파도 안 쪽파 많으니까. 쪽파 많아. 안 쓸라고 지금 그런데. 쪽파 숨죽이면 이거 아무것도 안 해. 네. 사장님만 찍어 나 찍어. 같이 찍어야지. 빨간 거는 10군데 팬 서비스 차원에서 보여줘야지. 빨간 모자 거기서 엄청 이쁜데. 얘기해요 사장님 빨리. 어? 얘기 한 번 해야지. 음식 할 때는 주둥이를 최대한 담은 대로 해. 마스크 끼고 해. 저 경란하니까 양념을 더 많이 뿌리는 것 같아. 어째 자기 거라고. 조금 하면 돼. 허옇게 해. 빨갛구만. 뭐 허옇기네. 엄청 빨갛구만. 언니는 김장 언제? 김장 안 한다니까. 아니 엄마네 말이. 우리는 안 하겠나 봐 김장. 지금은 금원 좀 공태를 살피다가 코를 팍 찢어갖고 맛있어. 그러면 나는 헐 어디 가버려야지. 중국 갔다 와야지. 내가 이제 다 얘기해줘. 금원이 김장에 계셔서 딱 언니 잘 감독해. 언니 다이어 버려서 그래. 언니 잘 감독해라고. 봐봐 양념 달리지 않아. 딸내미 뭐 김장을 도와주려면 소식도 없어. 깜찍이들이 뭐 먹으려고 할 때는 수퇴하다가 일하다 되니까 깜찍이들 다 실종돼 버렸나. 아까 주민깜찍이 왔댔잖아. 그러니까 김장 해랄까봐 홀랑 도망갔어. 있어 주민깜찍. 언니 주민깜찍이 못 봤던가? 자 김장하는 날 또 요 수익이 빠지면 안 되니까 이게 농협고 오겹살 이거 이모의 금화원이랑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둘이 먹는 것처럼. 이모의 금화원. 아 수육을 너무 많이 썼나 보다. 이거 내일 또 먹어. 내일 또 먹고. 통 하나 주면 안 하는 거 언니? 이건 내일 겉절이 해.
김치 그게 거의 없잖아. 그래서 그냥 여기다 겉절이 해갖고 밥 하나. 반찬 해놨다고? 밥 하나. 간 봐봐, 간. 아니, 간, 간. 자, 오늘 우리 그 일하는 미모의 대륙 금어언니랑 그 김치통을 큰 걸 두 개 갖고 오는 손이 큰 그 우리 경남 언니랑 그 김장을 처음 했는데 가게에 손님이 너무 많고 막 김장 하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그래갖고 뒤에 수육 맛있게 먹는 거를 못 찍었는데 대신 다 가게 마무리하고 오래간만에 우리 EPD가 촬영을 해주고 있는데 자 김치 먹다 남은 거 이걸로 한 잔 먹고 퇴근하려고 하거든요. 아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. 자 주량 고생했으니까 한 잔 해. 그리고 참고로 아까 수육을 많이 삶았는데 그 단체 손님들이 그 수육 그걸 보고서 김장하는 걸 알고 전부 달라져서 다 뺏겼어요. 근데 저는 몇 개 먹지도 못했어요. 우리 저 일하시는 분들하고. 자 그리고 요즘에 한창 김장철인데 내일부터 좀 추워진대요. 오늘까지는 진짜 이상기온 때문에 엄청 더웠었어요. 반팔 입고 막 돌아다녔거든요. 근데 내일부터는 8도에서 한 10도 정도 떨어진대요. 김장하기가 참 좋은 그런 날씨인데 내일은 외국인 알바가 이제 저를 도와주는 날이니까 혼자서 양념을 해서 살살 담아갖고 맛있는 김장을 또 할 거거든요.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김장하는 그 비법, 여러 가지 방법, 저만의 노하우 이런 걸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자, 주변 한 잔 돼. 아이고, 힘없어.